어빙아트입니다. 지금 저 반송 펌프를 보고 있습니다. 반송 배가 나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앞쪽 이 배관 제가 여기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이제 북쪽입니다. 그럼 노스니까 이제 프론트가 되고 이제 이 제가 있는 뒤쪽은 이제 사우스가 됩니다. 이제 남쪽이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배관을 이제 단관을 이제 이 백채인데 이제 이 벽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배관을 넣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편에 호프라 이제 그 제류조 택인데 이제 이 종침 이제 최종 침전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침이나 종침에는 이제 설레지 수직기가 있습니다. 이쪽이 종침이기 때문에 이 맑은 물은 이제 내보내고 이제 보통 이제 이 설레지 이제 깔아 앉은 이제 이 설레지를 이제 인발을 시켜서 이제 다시 이제 초침 끝단에 이제 배관을 이제 꼽아서 이제 생물 반응조로 이제 미생물 먹이로 이제 보충제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쪽 이제 북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빨아당기면 이제 이 업을 해서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업을 해서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800짜리 배관을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 배관이 이제 제가 도면에 이제 보시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T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오고 이쪽에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와서 이제 8이 800배가 이 800짜리 배관 내주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보시면 이제 설레지가 이렇게 흘러서 와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초침 끝단 가게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22.5도 이제 내려갑니다. 이게 이만큼 이제 각도를 이제 가지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내려가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000 곱하기 22, 25에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22에 이제 보시면 이제 잘 보이질 않는데 한번 도면을 보겠습니다. 22네 그럼 22에
2분의 1, 이제, 엘보를 써서 이제, 연관입니다. 엘보를 써서 이제, 후렉십을, 조인트를 이제 거쳐서 이제, 보시면 이제, 배관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서쪽이니까 이 웨스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서쪽으로 이제. 그럼 이 배관에는 이제 한번 보시면은 후렉시블도 있고 후렉시블을 거쳐서 이제 유량계가 있습니다. 전자식 유량계입니다. 그럼 이제 전자식 유량계 거치고 또 후렉시블 조인트를 거쳤어 이제. 지금 저 부분이 이제 1000에서 이제 80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제 사우스 쪽하고 이제 노스 쪽으로 이제 배관이 이제 부기가 됩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800짜리 배관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부기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서쪽으로 와서 이제 남쪽으로 가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지금은 북쪽으로 이제 가는 배관입니다. 이 800짜리 반송은 이 배관이 북쪽으로 가서 여기에 이제 이런 이제 밸브라든가 장치가 있어서 이제 이 초침 끝단으로 이제 말단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참고해서 대충 제가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보면 이제 이쪽 이제 왼쪽 이제 계열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쪽으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400짜리 배관이 가게 되고 이쪽 방향은 이제 800짜리 배관이 이제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초침 쪽으로 이제 초침 말단 쪽으로 이제 이 설레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게이트 밸브가 이제 있어서 차단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렉시블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이제 배관이 이제 벽에 이렇게 이제 꼽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쪽 방향입니다. 보시면 이제 플렉시블 조인트가 이제 있으면서 이제 배관이 이제 800짜리 배관이 이제 연결 되고 이제 초침 말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배관이 연결되어서 이제
이 400짜리 배관이 이제 저쪽 방향으로 이제 이쪽 뒤로 이제 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동쪽에서 이제 여기 있는 설레지가 이 배관을 타서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나와서 이제 한 군데로 모여서 이제 펌프를 통해서 이제 업이 됩니다. 그럼 서쪽으로 이제 배관이 이제 서쪽으로 설레지가 배관을 이제 연결하고 서쪽입니다. 그리고 업을 해서 이제 동쪽으로 와서 이제 남쪽으로 배관을 이제 연결합니다. 다시 서쪽으로 이제 배관을 연결하고 이제 여기서 T형 이제 이 연관을 쳐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남쪽으로 가게 하고 이제 북쪽으로 업을 해서 이제 배관을 이제 벽체에다 연결해 줘요. 지금 이 보고 계신 게 이제 하나의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주가 있고 예비가 있습니다. 보통 이 주 라인 해야 됩니까? 이제 주 펌프가 있습니다. 주 펌프가 있고 이제 40마력 있고 이제 30마력 30마력이 이제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럼 이제 요각 계열의 이제 지별로 이제 펌프가 두 대씩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제 40마력, 이제 30마력짜리 이제